올해 1분기 대산항 국가부두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한 2만 500TEU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대산항 전체 물동량은 2만 600여 톤으로 세계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화물은 원유가 가장 많았고, 케미칼과 석유 정제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연탄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 대산항은 현재 전국 31개 무역항 중 전체 물동량은 6위, 유류 화물 취급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